아까는 남자 연예인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네. 이번에는 여자 연예인 네. 중에 이제 성형에서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좋게. 인지도를 쌓았던 여자 연예인 탑 3. 네. 옛날에 그 반올림에 나왔던 고아라 있어요. 아, 그 고아라 씨? 네. 오. 되게 지금은 엄청 청순하고 예쁘고 뭐 이렇게 인기 많은. 근데 요새는 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분도 제가 알기로는 쌍꺼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성형해서 좀 괜찮다? 그쵸. 쌍꺼풀을 좀 키워놓고 동공이 다 보이고 이게 눈이 커지면서 그분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남기시고 했죠. 네. 그리고 또 나나 아세요? 나나? 애프터스쿨 옛날에 나나. 아, 네. 네, 네, 그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을 조금 저는 쌍꺼풀 손을 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도 해놓고 나서 더 기운이 상승했어요. 아, 나나는 너무 예쁘지. 그쵸, 예쁘죠. 그러니까 더 예뻐진 거죠. 해놓고 나서. 그리고 누구였지? 그 옆에 같이 계셨던 분인데 유이. 유이? 네. 아, 유이도 고쳤어요? 쌍꺼풀이요. 쌍꺼풀을 해놓고 찝으셨던가 아무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고 나서 그분도 인기가 상승한 걸로 저는 느껴지고. 그리고 박나래. 박나래 씨? 네. 박나래 씨도 어느 정도 얼굴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나서 굉장히 푸근한 인상이랑 좋은 호감의 인상을 가지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 전에는 조금 날카로운 인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많이 웃음을 주고 뭐 이런 푸근한 인상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인상을 되게 많이 띄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둥글둥글하고 푸근한 인상을 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기를 얻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성형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을 대하거나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알리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날카로운 면이 있다면 그걸 좀 보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일단 생각하고. 최고의 수혜자는 박나래. 그렇죠. 좀 전반적으로 많이 고치시긴 하셨죠. 박나래 씨. 근데 본인은 고치고 나기 전이라 하고 난 후랑 크게 차이가 없다. 뭐 거기 원장님도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얘기는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인상이. 그러니까 그걸로 최고의 수혜자다. 그렇죠. 저도 가서 해야 될까 봐요.